이 이야기는 설날을 맞아 할머니 집에 가는 흔한 남매 이야기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사는 냄새난대요. 재밌지? 난 이런 게 좋아. 야, 설날인데 자기장 준비했어? 한복 단단히 땡겨야지. 이 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어? 오빠는 자기장 준비했어? 자기장 준비했지. 아, 뭐하는 거야? 옷을 왜 부숴? 아니, 장기자랑! 까뿡. 뭐야? 소장, 대장, 신장, 장기 자랑? 그래, 블링블링! 나의 장기를 자랑하는 거지, 장기자랑! 이 장기자랑이라고! 와, 장기자랑! 돈 안 나오겠다, 이거. 오케이, 내가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어. 아, 좀 소품들이 필요한데, 가발이랑 원피스. 에? 웬 치마? 나 여장 할 거다. 파치마! 어릴 때부터 장기 자랑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 여장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체로투 할 거야. 아니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하면 별풍 같은 거 빵빵 터지더라고. 오빠 그러다 할아버지한테 빵빵 쥐어 터질 것 같은데? 야 넌 뭐 준비했는데 장기 자랑? 이거 페이스 페인트 아니야? 나 장기자랑이라 하긴 뭐한데. 쉿! 비밀이야. 뭔데? 너만 알고 있어. 나? 오케이. 우리 집 오빠 있거든? 오빠 잘 때 아침에 얼굴에다가 낙서를 해놓는 거야. 그럼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거 보고 빵빵 터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나 완전 용돈도 받고 그리고 그걸 찍어가지고 깜짝 카메라를 이제 흔한 프렌즈 채널에 업로드도 하는 거지. 일석이조야? 이미 우리 오빠 누군데? 아 있어! 뚱뚱하고 바보 같은 녀석. 재밌겠다! 비밀이야! 비밀이야! 나도 구경해야지! 구경만 해! 기분 좀 이상하지? 얘들아! 가는 길에 편의점 들릴까? Nope! 안 가네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Go! 어머! 갑자기 차가 왜 이래? 아니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왜요? 왜요? 뭐가 문제인데 그래? 아니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꺼졌어. 이거 산속이라서 그런가? 일단 좀 벗어나보자. 알겠어. 좀 벗어나볼게. 고장났나? 산 벗어나면 괜찮을 거야. 야하. 엄마 언제 도착해요? 여기 왔던 길 같은데? 그러게. 계속 같이 길 도는 것 같은데. 아 어디야 도대체? 어머 차가 왜 이러지? 또 무슨 일이야? 아니 시동이 꺼졌어. 에? 여기 산속인데? 근데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얘들아 진정해. 아빠가 보험사에 전화해볼게. 뭐야 이거 산이라서 그런가? 핸드폰이 안 터져. 이상하다. 진짜 안 터지네. 내 것도 안 터져. 산이라서 그런가? 우리 어떻게 해, 엄마 아빠. 안 되겠다. 얘들아 차에서 조금만 기다려. 분명 여기 근처에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도움 요청하고 올게. 차에서 나가지 말고 꼼짝 말고 기다려. 네, 네. 빨리 와요. 빨리 오세요. 무서워. 아빠 괜찮으시겠지? 아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 답답한데 좀 나갈까? 나가서 기다려보자. 아 추워. 와. 어디서 여기까지 온 거야?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여. 엄마 아빠 어디쯤 있지? 괜찮으신 건가? 무기라도 좀 들고 가지 이거. 뭐야 갑자기. 야 저 뭐 있는 거 같은데? 좀 기다려봐. 30초. 눈이 보이는데? 사람인가? 네 발로 기어다니네? 강아지인가 보다. 동네 강아지네. 야, 일로 온다.
잠깐만 에이미, 근데 강아지가 너무 큰데? 입 주변에 빨간 것도 묻어있고 매운 거 먹었나? 매운 걸 먹었나? 잠깐만 이빨도 너무 큰데? 강아지가 왜 저렇게 우나? 늑대라고! 절대 나가면 안 돼. 이 주변 어디 있을지 몰라. 엄마 아빠가 오기 전까지 차 안에서 무조건 살아남자. 그래 에이미 무조건 살아남자. 나 진짜 여자친구도 못 사귀어보고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뭐야 에이미 지금 눈빛이, 어차피 너는 살아도 못 사귀어라는 눈빛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아 불편해 에이미. 잠깐만, 아빠가 예전에 그 뒷자리에 이렇게 눕혔던 거 기억나? 맞아, 짐 막 신는다고 눕혔던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 남아야 돼,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잠깐만요. 아 진짜 미치겠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뭐라고? 빨리. 됐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우와. 우와. 오케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넘어, 넘어. 와, 넘을 수 있어. 넘을 수 있어. 와, 오빠 잘했다, 잘했다. 잠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돗자리잖아. 돗자리네? 차박이다, 차박! 까라, 까라. 살아남을 거야! 까라, 까라! 에이미, 저 가방 좀 쳐봐. 이게 뭐야? 처음 본 가방인데? 나와, 이 돼지야. 어? 뭐라 그랬어? 까라. 오케이, 오케이. 야, 기가 막히다. 와, 진짜. 와, 살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아, 죽을 것 같아. 아우 조금만. 잠깐만 에이미 여기 붙어서 살았는데? 아, 가방을 빼, 이 가방을 빼면 될 것 같아. 이거 뭐야? 아빠 건 가방. 오케이. 오! 아, 에이미 나봐봐. 장이야 왜 꼴보기 싫지? 뭐라고? 아니야. 오빠 뭐해? 오빠 이 노래 알지? 뭐? 뭐해? 유리가 있을 땐 이걸 해야지. 발가락 너무 멀리 했다. 아 발가락. 야, 나도 해볼게. 나도. 오케이 오케이. Go. 많이 해야지. 에이미! 에이미! 에이 저 차려! 야! 아 배고파. 재밌는 거 없냐? 게임도 안 되고. 어? 어? 왜 무슨 일이야? 어? 우와 우와, 저 별 보인다. 대박이야. 이 봐봐, 진짜 별이야. 아 어우 진짜 별로다. 어우 야 별이 많아. 어 살이 많다. 뭔 소리야? 살이 많아. 야 저기 별자리 보여? 소장. 야 저기 별자리가 보여. 오빠 나는 소장 대장이 보이는데? 아까도 뭔 소리야? 야 왜 말을 안 해? 뭐해? 왜 그래? 야 왜 그래? 말을 안 해. 야하. 언제 오시는 거야? 배고파. 에이 배고파? 응. 이거 먹을래?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 잠깐만 이거 하얀색은 뭐야? 아 그거? 설탕. 그럼 딴 거 먹을래? 뭔데? 뭐야? 참치초밥. 아 참치초밥 별로야? 계란초밥 먹을래? 오빠 근데 맛있어 보이는 건 내가 잘못된 거야. 내 좀 꼽지? 배고파. 야 이 가방 한번 열어볼래?
지금 아빠 거잖아. 야, 뭐 있을지도 몰라. 열어봐. 그럴까? 한번 열어볼까? 열어보자. 열어본다? 어, 열어봐. 오빠가 열어보자 했다. 근데 연인 건 너야. 뭐야, 라면, 물! 어! 번호! 가스 번호! 핫팩, 핫팩! 오빠! 왜 노트가 있는데? 어? 아빠 일기장 같은데? 오늘도 와이프와 싸웠다. 와이프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어떡해, 아빠. 너무 좋다! 너무 좋다고? 이 차가 더 편하다. 아빠! 아, 이 가방이 아빠 쫓겨났을 때 쓸 비상식량들인가 봐. 그런가 보다. 내일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귀여워. 아, 근데 뭔가 웃기면서 좀 슬프다. 아, 불쌍해. 야, 이거 먹자. 오빠, 아빠 비상식량들 먹지 말고 다시 넣어놓자. 왜? 아빠 집 쫓겨나면 여기로 와서 아빠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혼내지 마. 여기서 먹으려고 냅두신 그래, 거구나. 그래, 나중에 왔는데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어? 작은 누나를 만났다. 아빠의 작은 누나면은 작은 고모. 어, 작은 고모. 작은 고모. 키가 많이 작으셔. 작은 누나가 으뜸에이미 주라고 10만 원을 주었다. 10만 원? 10만 원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귀여워. 아버지 흔들릴 게 따로. 미안하다 얘들아. 너희들이 결혼하면 갚을게. 잠깐만, 아빠가 10만 원 가지신 거야 중간에서? 귀여워. 전 10만 원을 꿀꺽 하셨다고요. 오빠, 여기 있는 비상식량 다 먹어. 야, 먹으면 안 돼. 아빠 거야. 아빠가 우리 결혼하면 돈 간다 그랬어. 어차피 결혼 못해! 아저 못해! 아빠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야! 자. 와, 물도 있어, 물도 있어. 라면 먹고 딱 기다리면 되겠다. 완전 나이스.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똥 마려. 아. 나 밖에 나와서 잠깐 싸고 올게. 저 오줌마가 밖에 늑대 있어! 그럼 여기 싸도 돼? 아니, 나가. 아, 나가! 야, 근데 그 바닥에 싸면 돼? 아, 미쳤어? 땅을 파. 어. 그리고 싸고 흙으로 덮어. 어. 거름이 될 거야. 땅은 어떻게 파? 오, 이걸로 덮어. 야하! 오빠, 오면 바보 껴! 도망가. 아, 배 너무 아파, 배 너무 아파. 아, 배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아, 밑에 나 있어.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깊이 파. 아, 너무 아파. 아, 야, 이미. 아, 나 좀 가려줘. 가려줘, 가려줘. 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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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 빨리. 아, 내 눈은. 이렇게 하자. 자, 치워. 아, 입진 마. 이렇게 하고. 앉아봐. 빨리 다리 자르 빨리. 오빠. 아, 큰일 났어. 네. 차에 휴지 없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니? 내 차도 아닌데. 아, 씨, 어떻게 그러면? 나 다리 자르 빨리. 아, 치마를 닦어. 아니, 그 장기자랑 해야 돼. 장기자랑이 뭐길래? 돈 벌어야 돼. 아, 몰라, 나 없어. 나 그럼 안 닦을래. 아, 돌아와. 찝찝하고 내가 참으면 되지 뭐. 아우, 그냥 참을란다. Moments later. 야, 이거 닦은 거 어떻게 해?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냐고 닦은 거? 엄마 거잖아! 엄마 거야! 할머니 집 가서 바로 버리셨어.
어? 잠깐만. 젓가락. 수숟가락 아까. 오빠 어디서 왔어? 올해 통틀어서 제일 행복해. 우리 또 오빠 멋있어 한번 해. 오빠 행복하다 진짜. 나부터 먹어도 돼? 뿌듯하네. 먹어. 웬일이 오빠가 나부터 먹으라 그러고. 아 재밌어 재밌어. 아, 그거 내가 장기자랑 연습하던 거야. 어떤 연습? 엉덩이로 젓가락 부시는 거 있잖아. 그거 연습하던 거야. 엉덩이로? 응. 어떻게? 샤워 끝나면 한 번씩 해본 거지. 그러니까 엉덩이에 대는 어, 근데 잘 안 돼갖고 열 번쯤 했나? What? 이 녀석이! 혹시 너 그거 못 들었니? 아까 내가 했던 말? 뭐. 샤워하고 연습한 거라고? 그거 내가 옷 안 입고 연습했다는 거거든? 못 먹겠지 이 녀석아. 내가 나만 먹을 거야 그럼. 네 술수냐 모를 줄 알고 내 입맛 떨어지게 하려는 네 수작. 그래. 야하. 아 엄마 아빠 괜찮으신 거야? 아 진짜 걱정돼 죽겠네. 어디까지 가신 거야? 아 오빠 라면 먹으니까 졸린다. 무섭냐 왜 이렇게? 맞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은 들을 수 있잖아. 맞다! 어? 음악 듣고 기다리자! 어, 음악 들어야지. 나도 이어폰 챙겨왔지롱.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